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의 봉축 등이 경찰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은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목조 열애좌상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조성된 최고의 불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더 프라미스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독일에서 기저귀와 이유식 등을 전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5세 가족이 총재종 후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가 씨는 하루빨리 포화가 거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첫 봉축법어로 삼독에 갇혀 자신을 잃지 말고 본래 지닌 열애의 덕성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어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생멸이 없고 오고감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에 항상 곁에 있다고 설했습니다. 또 중생이 지닌 무명은 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번뇌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라며 삼독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열애의 덕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경찰 불자들은 사회 정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의 봉축 등이 경찰청 로비를 환하게 밝힙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의 요구에 언제나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된 경찰청 봉축 점등식.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불자들이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봉축 대법회.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창룡 청장은 중앙무대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시 희망의 고통을 일상으로 이웃과 사회의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고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김창룡 청장은 봉축 대법회가 3년 만에 개최돼 매우 기쁘다며 법회를 계기로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부디와 화재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는 문행선님을 말씀과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는 전래됐을 때부터 호국불교였다며 호국은 특권 정치인이나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들의 가까운 이웃이며 든든한 의지처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항상 보살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호법신장이십니다. 국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경찰 불자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하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의 대웅전 건립 역사와 함께 해온 조계사 목조 열애좌상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 1년 만에 이뤄진 쾌거로 전문가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웅전 삼중불과 함께 조계사를 상징하는 목조 열애좌상이 지난 26일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목조 열애좌상 보물 지정 축하 법회를 열고 조성 배경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과 등공양을 올리고 한국불교 대표 사찰 조계사 대웅전의 목조열의 자상 보물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사실은 뭐 벌써 했어야 되고 또 국가에서 문화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신도들의 마음에 큰 부처님이신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늦게나마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크나큰 경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계사 목조열의 자상은 도갑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었는데 1938년 조선불교 총본상 건립에 맞춰 지금의 조계사로 이윤해 봉안했습니다. 도갑사는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후원으로 15세기 크게 중창돼 수려한 불상군이 조성됐지만 1977년 화재로 전소되고 지금 조계사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만이 화마를 피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에도 여러 시대의 양식이 혼재돼 정확한 연원을 확인하지 못하다 2020년 조선 총독부가 촬영했던 도갑사 대웅전 불상의 유리건판이 공개되며 영구의 급물살을 타게 됐고 지난해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과 조사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조성된 최고의 불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대 한국불교의 총본산 건립이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종교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막론한 최고의 불상을 보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중국 명나라 티베트 불상의 양식을 수용하고 있는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은 15세기 조선 전기 불상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큼 우수한 조형성과 예술성을 가졌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습니다.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 탄력적인 양감, 생동감 있는 세부 표현, 이런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서 보물로 지정하게 되었다. 왕실 불사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은 조선 초기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연구를 통해 보물 지정에 기여한 정운우 동아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불교 일본지 조계사에 보물이 모셔졌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중심이 된 조선 왕실 불사로 당대 최고의 기술이 망라된 조계사 목조 열의 자상. 일제의 억압 속에서 조선 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의 상징이 됐던 목조 열의 자상은 이제 한국 불교 대표 도량의 자부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펼친 더 프라미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급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총 6가구의 물품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스님들의 모습이 신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지원할 물품을 고르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저귀부터 이유식, 샤워용품까지 가정마다 필요한 물건을 미리 조사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피어나옵니다.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 용품과 또 영양식들 또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애기 너무 어린 애기들이라서 기저귀랄지. 다음 날 찾아간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쉼터.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베를린시에서 제공하는 숙소입니다. 이곳에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3국 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신틱 씨는 의학 공부를 하던 중 전쟁이 발발해 딸 헤이즐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nd her baby was stuck in Ukraine. So we had to find our way out. So we first made it to the border. When we first made it to the border, there was a really, really long line. 더 프라미스는 이날 총 6가구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분별심을 떨쳐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난민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When we are trapped in our own thoughts, that causes suffering. See if you can bring our awareness to the present moment and see what's in front of us. 더 프라미스의 보시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한 줄기 감로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5세 가족이 총재종 후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올가 씨는 동포에 감사를 전하면서 하루빨리 포화가 거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로 단출한 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으로 짐을 옮겨놓습니다. 이어 도착한 고려인 동포 5세 올가 신 씨 가족. 지난달 31일 함께 입국한 다른 고려인 동포와 달리 우리나라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올가 씨 가족들이 지난 25일 총주종의 후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냐, 사샤, 3살 된 사라, 그리고 어머니 올가 신 씨를 따뜻하게 맞은 총지종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정성에 감흥하시는 부처님, 올가 신과 세 자녀가 이곳 미륜의 302호에서 생활하는 동안 심신이 안정되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란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에서 고려인 학교인 정수리 학교 교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르쳤던 올가 씨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거쳐 17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4월이면 가능할 줄 알았던 귀국이 요원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가족 걱정에 올가 씨는 총주종의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I know that I anyhow someday I will return to my country, but and we will live there, but it will be dangerous because it's mine. 올가 씨 가족의 새 보금자리는 총지종과 함께 도배와 생활용품 등 강남구청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총지종은 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가정에 따뜻한 위로도 전했습니다. 우리도 6.15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스승용으로 이렇게 집이 주거지 있어가지고 한국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안정적으로 계셨으면 총지종 교도들은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수년째 길이 막힌 금강산 신계사를 온라인에서 참배하고 등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불교 교류 염원을 담아 금강산 신계사를 온라인으로 옮긴 홈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남북불교 협력사업의 대표적 성과인 신계사 복원과정을 비롯해 신계사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또한 대웅보전과 극락전 등 6개 전각에 등을 달고 발원도 올릴 수 있도록 온라인 등달기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민초보는 연등 모연 수익금은 금강산권 불교 문화재 보수와 복원, 남북불교 교류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온라인 동참자들의 등은 신계사가 개방되면 우선적으로 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쟁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봉축법요식을 곰탑광장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연합회장 중화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신홍섭 공주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화스님은 전쟁과 코로나 종식을 발언하며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본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부처님같이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 의지를 다지는 발걸음을 내딛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곰탑광장을 출발해 신관동 금강둔치공원까지 연등 행렬을 하고 탑돌이를 한 뒤 회향했습니다. 당진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17회 구군융창 시민행복연등회를 호서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연등회에는 연합회장 도윤스님,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지역사업연합회 회장 스님과 이재호 당진사업연합회 신도회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도윤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경스님은 부처님 전에 올린 공덕들이 여러분과 가족, 이웃들,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등회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아기 부처님 관육의식으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26일 수성구청 앞마당에서 연등에 불을 밝히는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연합회 회장 동훈스님, 고문 수성스님, 집행위 부위원장 정선스님,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김대관 수성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대구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 백미를 수성구 관내 불교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동훈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과 무지를 타파하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의미라며 정견을 하면 가족과 국가에 가피를 내리실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무명과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고 나의 기상이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무아로서 공로서 존재의 실상을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정견으로서 반조하고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봉축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올해 20번째 연등문화축제를 열고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신명의 악기 태평소 연주에 따라 풍물패가 한바탕 무대를 휘젓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부처님 오신 날을 제대로 기리지 못한 한을 풀어내듯 흥겨운 가락에 관중도 몸을 맡깁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27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정중앙공원에서 개최한 제20회 연등문화축제 현장. 오랜만에 마련된 대형 법석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찬탄하는 사부대중이 모여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우리 모두 함께 맑은 향기, 연꽃 닮은 지혜와 자비로 연등을 밝혀 한 사람 밝은 세상 만드는 등불이 됩시다. 육법 공양에 이어 청정한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이 진행되고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석가모니 입을 정근을 하며 부처님이 실천한 중생구제 원력을 다졌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큰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는 보살행의 소원을 널리 살펴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대중이 모인 연등문화축제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함께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마련된 법석이 올해 봉축표어처럼 희망의 꽃을 피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의 꽃피는 일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고통을 걷어내고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향 시민의 삶을 더 평화롭게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의 세계로 인도하시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 대덕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회 고양시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5일 오후 2시, 6일 오후 4시, 8일 오전 8시 BTN 불교TV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대구 도심을 수놓았습니다. 지난 25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노천법당에서 열린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지 서일 스님, 김상길 총동문 신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서일스님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며 부처님처럼 어리석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온라인 강좌와 생활 법문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서귀포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6일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 대회장 동해스님과 봉축위원장 성근스님, 집행위원장 현서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참석해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서귀포시에 전달했습니다. 대회장 동해스님은 많은 이들이 함께 마련한 정성이 이웃들에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불교계에서 베풀어주신 부처님 자비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을 운영하는 부산 해원정사가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사를 보시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은 지난 26일 연제구청을 방문해 백미 10kg 180포대 1800kg을 이성문 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원어스님은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며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구청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자비의 쌀 나눔을 지속해온 해원정사는 연간 2, 3회로 나눠 인근 지자체와 지역 복지관을 연계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녕 인양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인양사는 지난 27일 경내 큰법당에서 통도사 율주 해남스님과 법성사 주지 법명스님 증명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가피가 가득하게 기원했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데 도움을 준 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오늘의 인연 공덕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보재 34호 술정리동 3층 석탑 인근에 위치한 인양사는 주지 해일 스님이 방치되다시피 한 석탑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신도들과 함께 매일 탑돌이를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가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개최된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김구도 회장과 역대 임원진, 동창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안건들과 새로운 활동을 계획한 총회에서 총동창회는 성지순례와 봉사활동, 동아리 개설 등을 계획했습니다. 김군호 회장은 새로운 다짐으로 총동창회가 활발하게 신행활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